안녕하세요. 귀갑소녀입니다. 드디어 스타워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두도, 탄피도, 폭발음도 없이 한 줄기 비스트로 적을 박살내는 레이저. 드디어 상용화 단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첨단 무기 개발 경쟁의 선두자리에 비집고 들어섰는데요. 레이저 무기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우리나라의 기술은 어디까지 올라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무기 실험장입니다. 최근 세상의 최첨단 무기는 이스라엘에서 앞장서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이언빔이라는 무기를 내놓았습니다. 아이언돔, 아이언비전, 아이언피스트에 이은 아이언빔. 이스라엘은 무기 앞에 아이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말 그대로 강철의 빗줄기입니다. 하늘에서 침투하는 드론도 박격포, 로켓 포탄도 모두 요격해냅니다. 아이언빔은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인데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레이저가 어떤 원리로 공격 무기가 될수 있는 걸까요? 과학적인 원리를 따지자면 광자 방출의 원자, 뭐 어쩌고까지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증폭시켜 에너지를 강하게 만든 빛이 레이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서 쓰는 레이저 포인터에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 치료기까지 다양한 용도의 레이저가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레이저 제품은 0.5와트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살갗이 따끔하고 냄새가 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0.5와트가 가진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금속을 자르는 레이저 절삭기의 파워가 10킬로와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는 이보다 훨씬 더 세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실험에서 성공한 레이저 무기는 출력이 100킬로와트입니다. 이걸로 1킬로 거리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20킬로미터 거리까지 격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발컴포라고 부르는 20밀리 개틀링, 기관포의 총구 속도가 1초에 1050m입니다. 대공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2에서 3,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7에서 8인데, 마하 8이라고 해도 초당 속도가 2722m거든요? 그런데 레이저는 빛이잖아요? 초속이 무려 10만 킬로입니다. 다시 말해, 레이저는 이렇게 쏘는 순간 적이 맞아버립니다. 회피기동, 뭐, 이런 걸로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현재의 레이저 기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스타워즈처럼 맞는 순간 이렇게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과학 실험 같은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파켓을 일정 시간 레이저로 지지고 있어야 격추되고 파괴되는 거죠. 이 문제는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만큼의 기술 개발에는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2020년에 150킬로와트 정도의 출력이었던 레이저를 올해에는 350킬로와트, 2024년에는 500킬로와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킬로와트면 로켓, 야포, 박격포, 드론, 소형 보트 정도를 파괴할 수 있고, 300킬로와트면 순항 미사일이나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1메가와트 출력의 레이저가 완성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아이언돔 킬체인이 완성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 이렇게 전기파리채로 날파리를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만 레이저가 빛을 이용하는 무기이다 보니 이렇게 반사 이런 걸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무식한 얘기인가? 반사는 안 될지 몰라도 대기의 상태나 날씨에 따라서 위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동의 모래폭풍 같은 곳에선 쓰기 힘들 것 같고요. 또한 목표를 일정 시간 지지고 있어야 하니까 한 대의 레이저 조사기로는 여러 개의 목표물에 동시에 타격하는 게 힘들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전력이라는 변수가 있죠. 150킬로와트의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450킬로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우리 주위에서 그 정도의 발전기를 한번 찾아보자면, 크기가 이 정도네요. 그런데 1메가와트 레이저를 만들려면 3메가와트의 발전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작게, 더 저렴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과학기술 아니겠어요? 앞으로의 발전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의 레이저 무기 경쟁에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잡고 있는데요. 하나 디펜스에서 최근 레이저 무기를 이용한 목표물 파괴 실험에 드디어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거리 1킬로 정도의 레이저 장비로 3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폭발물을 파괴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목표물에 레이저를 쏘면 표면 온도가 700도까지 올라가면서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목표물 파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는 아직 출력이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의 출력은 20kW 정도, 이걸 블록2에서 30kW로 늘린다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미 100kW대를 만들어냈고 150kW대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따라잡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얼른 고출력 무기가 나와서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챘으면 좋겠습니다. 박격포탄은 20만원, 곡사포탄은 40만원,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 원도 넘는데 레이저는 한 발 쏘는데 3천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소리도 안 나고 빠른데다가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총은 힘들지 몰라도 기갑장비나 군함위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설치해서 실전에 쓰이는 날은 머지않아 금방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현실로 성큼 다가온 레이저 무기 개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